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어제 우리는 죽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죽음을 인정하게 되면은 삶이 새롭게 보이고 지혜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인정하면서 가장 잘 활용한 분이 누구냐 하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피하지도 않았고 정면 돌파하면서 또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완수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승리의 외침을 외치고 가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왜 죽어?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죠? 오늘 화요일의 주제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지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요즘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며칠 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잘 쓰면 유익하고 못 쓰면 아주 해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게 죽음의 두려움이 주는 유익도 있어요. 그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삶의 의욕을 북돋우기도 해요. 살려는 의지. 또한 죽음을 극복하려는 몸부림도 쳐요. 좋은 약을 개발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 몸부림치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예술과 문화, 철학, 또 신앙생활에 몰두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실 텐데 신앙인과 비신앙인,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사이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슈피겔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 세계적인 학술지에 나온 결과를 보도했는데 사후 세계를 믿는 종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죽음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 두려움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조사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1961년부터 2014년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종교와의 상관관계를 논문 106편 정밀 분석을 하고 전 세계 2만 6천 명을 상대로 연구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영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사후 세계를 믿는 종교인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특별히 두려움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예요. 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 중에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연구 보고서를 처음 읽으면서 좀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나? 네,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고난의 대표자 아니겠어요? 그죠? 욥기 18장을 보면은 죽음을 뭐라고 불렀느냐? 공포의 대왕이라고 불러요. 유명한 다윗 시편 55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위험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셔요. 15절에 왜 예수님이 인간 되어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생 힘들어하는 존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종노릇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둠의 권세가 사탄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아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미혹하는 영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죽은 자의 혼령이 이 집을 떠나지 않고 뭐 괴롭힌다든가 죽은 자를 위해서 여기서 일을 하면 저승에서 잘 지낼 수 있다든가 뭐 귀신 이야기, 저승 이야기 수많은 얘기들이 다 뭐냐? 죽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어서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알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는가? 상식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얘기를 펴보려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상실 때문이죠. 죽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죠? 소유하던 모든 것, 몸부림쳐서 얻고 아꼈던 모든 것 다 두고 떠나야 돼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명예도 그렇고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야 돼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꿈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죽음은 엄청난 상실이에요. 더구나 죽음은 처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그 뒤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뭔가 설명이 되면 이성적인 인간은 납득을 할 텐데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죽음은 정말 끔찍한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끝이 객관적인 끝이라면 괜찮은데 자기 자신의 존재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죽음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인간을 움직이는 모든 심리적인 메커니즘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거예요. 심리학이 밝혀내는 거예요. 이 프로이드의 제자 어니스 베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자연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존재인데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썩어서 자연으로 사라져버린다. 뭔가 인간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하다. 이게 공포의 원인이다.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공포를 무의식에 묻어두려고 한다. 우리 인생의 과제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너무 커서 입으로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 속으로 묻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 속에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수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활동의 대부분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철학자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명령이었죠. 그죠? 자, 여기서 인간의 갈등이 뭐냐 하면은 명령을 지키면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자유인이 되려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아이러니. 자,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절대 자유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유를 욕망하는 인간과 선택적 자유 속에 놓인 실존.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이로 죽음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있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 분리 불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리될 때 생겨나는 불안, 분리 불안. 그러니까 자유로워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탈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일종의 분리 불안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리 불안은 모든 인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태로부터 빠져나올 때 그 분리의 엄청난 불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태어난 후에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서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은 분리 불안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을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입니다. 가인, 그죠?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날 죽일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예요. 죽이긴 누가 죽이, 아무도 없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 가인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을 쌓았습니다. 그죠? 왜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두려워서.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은 단순히 어떤 소유에 대한 상실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존재 구조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죽음에서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께 쫓겨난 두려움이 죽음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죄악이 분리불안인데, 죄의식이 분리불안인데, 이 분리불안은 신과 하나가 되려는 융합, 융합이 하나죠. 분리의 반대죠. 융합불안으로, 융합불안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분리불안은 융합불안을 작동시켜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두려움은 하나님과 결합하려는 갈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불안이란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지만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몸부림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에도 긍정적 요소는 있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기제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바라보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해보고 또 안민 뭐 저 다른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지만은 많은 성도님들의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면 두려움이 없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더 두려워해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연구한 신학자가 마틴 루터거든요. 이 사람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무지 시달린 사람입니다. 왜 그가 수도사가 됐냐면, 신부가 됐냐면, 원래 법학도였는데 빗속길을 걸어가다가 친구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친구가 즉사를 해요. 그걸 보고 그 시간에 서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된 사람이.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죽음의 실상이 뭐냐? 죽음이 왜 생겼느냐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어디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제일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연적인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다 죽는 거기 때문에 이 죽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죽음이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살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신앙인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도 못 느끼고 다른 생물들이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생명의 자연적인 소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전율, 공포와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죽음은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죽음 앞에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느끼죠. 그런데 이 신앙인들은 이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성도들의 죽음은 다른 생물의 죽음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다. 에피쿠로스가 죽을 때 어떻게 말했는가? 에피쿠로스는 그리스의 철학자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하여 루터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왜 죽어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죽음의 원인과 실상과 두려움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가장 두렵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율법만 있나요?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을 능가하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율법만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도 듣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복음은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율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게 되는 거죠.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만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것을 이렇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죽인 사건이다. 이 십자가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거라고요? 죽음을 죽인 거예요. 죽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처음에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다음에 은혜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죽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죄와 죽음에서 시선을 돌려 의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루터는 1519년에 작성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어린아이가, 아까 이제 분리불안과 똑같은 얘기,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몸에서 이 세상으로 태어날 때 통과하는 좁은 출구와 같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출구를 통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죽을 때 그는 장차 올 세상으로 태어나는 불안의 협곡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어린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불안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오니까 이 무지무지한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죽음도 이 불안의 협곡, 두려움의 협곡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는 사람은 이후에 있을 거대한 공간과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죽음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루터가 하는 말은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은 율법에서 온 것인데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 복음을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통과하여 구원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만 볼 수 없어요. 항상 우리가 육체를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부터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과해서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죽음을 딱 생각하면 율법, 심판, 진노를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죽음은 딱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죽음 앞에서, 이 두려움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는 신앙은 항상 첫 번째 입장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입장으로 끝난다. 즉 죽음 앞에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공포를 느낀다. 이것은 피해갈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은혜의 복음 안으로, 긍휼의 복음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이걸 이제 그는 한마디 말로 압축합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다. 죄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복음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외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두려움의 독침은 빠졌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두렵지 않냐? 아니, 그래도 두려워.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분이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친히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자기 나이만큼 살아왔는데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문제는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질문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지? 이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약속과 말씀이 없다면 죽음은 정말 무지무지 두려운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문제는 천국을 믿는데도 죽음은 두려워요. 천국이 세상보다 좋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죽음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연관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연관성. 다시 말하면 연관성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거든요. 돈. 돈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이 주는 위로와 힘을 느끼게 되고 뭐 어떤 명예에 대한 연관성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이 주는 힘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끊어지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죠? 연관성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걸 얻잖아요. 근데 연관성이 끊어지는 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런데 죽음은 모든 연관성을 끊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거죠. 근데 두려움은 연관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끊어지면 연관성이 없어지면 두려움도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과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예에 대한 연관성이 없으면 명예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끊어질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두렵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것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서커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중 그네를 타는데 이 고개사가 줄을 타고 쫙 내려왔다가 어느 순간에는 딱 놔야죠. 그죠? 그 줄을 놓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앞에 있는 그 줄을 잡아야 돼요. 죽음의 순간은
줄을 놓는 순간에, 그런데 아직 앞에 있는 줄을 못 잡은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고개사도 그 순간에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잘 놓아야 돼요. 이거 못 놓고 있으면 못 잡잖아요. 잘 놓아야 되고 그리고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놓아야 되겠어요? 세상에 대한 나의 애착이죠. 세상에 대한 나와 연관성에 대해서 놓아야 돼요. 그 놓는 방법이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식을 알고 있죠. 어떤 두려움이 나를 공격할 때, 유혹이 올 때, 내 마음이 뭔가에 막 흔들릴 때, 거기서 자유로워진 방법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죠?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과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이 관념적인 믿음의 죽음 아니겠어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거를 놓으면 놓을수록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놓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의 일상 속에 주님,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나요? 이 고백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 앞에서 그것과 나와의 연관성이 끊어지게 돼요. 죄악을 이기는 방법도 그거 아닙니까? 주님, 나 죽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죽게 하소서. 끊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뭘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 율법. 이게 하나로 통하는 거거든요. 죄, 죽음, 율법. 반대가 뭐냐면 죄의 반대가 의, 생명, 영생이죠. 의, 영생,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중에 어느 걸 붙잡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예? 의와 영생과 복음을 붙잡아야 되죠. 자, 내가 내려놔야 돼요. 가능한 만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그 약속과 그 은혜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더 잘 할수록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또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언제쯤 되면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까? 수많은 문헌들을 연구했는데 그럴 일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인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단 좀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건 비율의 문제예요. 어느 만큼 커지고 작아질 수 있느냐, 내가 얼만큼 놓았느냐는 문제. 그리고 얼마나 소망하며 굳게 그것을 믿느냐의 문제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우리에게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많이 놓고 주님, 나는 미련 없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늘나라로 자기를 채우고 주님의 약속으로 자기의 심령을 채우는 만큼 죽음은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오늘에 대해서 뭔가를 붙잡고 연연하고 그럴수록 죽음을 생각하면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놓기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렇게 살면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나의 죽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관되는 방법은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이 돼요. 이 연관이 밀접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위로와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경험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자기를 얼마나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느냐, 그 맛을 보고 있느냐,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만큼 그에게는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가 죽었다고 하는 걸 통해서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삶의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그만큼 우리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물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연관, 애착, 그 끈끈한 미련을 자꾸 끊어가면서 끊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은혜가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이만큼 컸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소망이 훨씬 큰 삶을 향하여, 그죠? 그런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고 나갑시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담담히 죽음을 생각할 수 있고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소망으로 채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안 믿는 사람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율법이며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음, 생명,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고백하면서 세상에 대한 연관과 애착에서 벗어나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럴수록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죽음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커지게 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부숴주시고 더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들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고 하늘나라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점점 커져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